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때는 2012년이 2월 6일이었습니다. 네, 이곳은 고고와 미녀들이 많기로 유명한 산이도시 중경입니다. 그날은 마침 원소절이었었고 그 찜찜한 공기 중에는 고고의 향기로 그냥 푹 절어 있었답니다. 제가 대학교를 이곳에서 다녀서 잘 알고 있는데요. 이곳은 1년 4계절 동안 그 공기가 습하고 안개가 항상 그냥 푹 끼어 있습니다. 하여 이곳의 여자들은 그 피부가 선천적으로 뽀얗고 좋은데요. 네, 그리고 이곳은 산 위에 형성된 도시다 보니 그 집만 나서면 그냥 항상 오르내리고 해야 하니까 몸매가 다들 좋다고 합니다. 그러한 미인들을 이 창 밖으로 쫙 구경을 하는 한 쌍의 눈동자가 있습니다. 네, 그 이글이글 거리는 눈동자에서는 살기가 느껴지는데 이 나그네는 마침 벼랑 끝으로 몰린 늑대처럼 독을 품고 있었답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집도 웬만한 집은 아닌게가 이 집의 곳곳에 CCTV가 달려 있었고 집의 대문에는 또 공안 경찰 두 명이 척 지키고 있었답니다. 뭔가 분위기를 봐서는 이놈은 엄청난 고층감 분 느낌이 척 드는데 왜서 이놈은 이리도 불안해할까요? 여그는 옷장을 척 열고는 준비해왔던 옷을 척 꺼내는데 에? 뭐야 이거? 여자 옷이네요? 이놈은 변태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그렇게 여자 옷을 걸쳐 입고는 또 여자 가발까지 쿡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에 또 화장까지 하는데요. 이쯤 되면 왠지 높은 요직에 있는 공산당 고층 간부의 그 은밀한 사생활이 아닐까요? 우리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이 남자의 눈길은 문득 TV에 나오는 여자 배우한테로 갔었는데요. 뭘 저리 고귀한 척 한다니요? 내 침대 위에서는 해라는 대로 해야 되는 하인 같은 주제 말이다. 이놈은 TV에 나오는 여자 배우를 향해 그냥 침을 탁 뱉고는 그 집의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어 제낍니다. 그리고는 요 사방을 두리번 두리번 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요 뛰어내리려고 준비를 했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이미 아침부터 이 광장 무용을 추고 있는 아줌마 모습이었다고 하는데 엥? 그러면 뭐죠? 여자 배우랑 철석철석까지 하는 이놈이 아줌마 차림을 하고 광장 무용을 추는 취미가 있었던 걸까요? 우리 조금만 더 보시겠습니다. 이놈은 집에 정문으로 못 나오고 불편한 여자 차림으로 이 낑낑거리면서 창문을 뛰어넘어서 또 부랴부랴 한참 동안 달립니다. 이어 그의 앞에는 폭스바겐 차량이 한 대가 쫙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이어 이놈은 치마를 들고는 또 가발을 휘날리면서 그 차량이 뒷좌석에 겨우 오릅니다. 뭐야? 왜 똥기적 똥기적 대고 이제 오니? 어? 내 아직 아예 죽었다. 네 같은 거 실험실에 쳐놓는 거 아직 1도 아니다. 알았니? 네, 그러자 앞에 차량 기사는 꾸벅꾸벅 하면서 납작 기는데요. 이놈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엑셀을 겁나게 밟아라. 우리 제일 빠른 속도로 청두에 있는 미국 대사관으로 가야 되겠다. 알았니? 어? 걸렸네. 왜? 거기 하몽더 미국 총사령관님 계시나? 뭐? 내 누긴가? 내 중경시 부시장 왕리 쥔이다. 그러자 그 미국 대사관 쪽은 당황해합니다. 왜냐면 2012년에 중국에서 정치하는 사람치고 왕리 쥔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 유명했던 보실라이가 중경에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 제일 앞장에서 이 행동대장 역할을 했었던 게 바로 이 중경시 부시장 왕리 쥔이었거든요. 내 지금 엄청 긴급한 정보를 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거든.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이제 중경실을 벗어나게 되자 이 왕리 쥐는 머리에 있던 가발을 확 걷어내고는 또 아줌마 옷차림도 부랴부랴 벗어냅니다. 그리고는 쌩 하고 무서운 속도로 그 성도의 자리 잡고 있었던 미국 대사관 방향으로 날아가는 거죠. 이 성도 미국 대사관에서는 베이징에 있었던 미국 총영사관으로 전화를 하고는 자신들만이 암호로 이 사실을 알렸답니다. 딱 봐도 지금 정치 피난으로 미국으로 망명 가려고 그런 거였죠. 그러면 중국 정부 쪽은 아무것도 눈치를 못 챘을까요? 그럴 리가요. 왕리 주인이 자택에서 도망친 사실은 곧바로 이 남자한테로 전해집니다. 네, 이것은 바로 그 유명한 보시라의 중경시 시장이었죠. 이어 무서울 게 없었고 보이는 족족 그냥 물어버리던 유명한 살쾡이 보시라도 엄청 당황해서 손에 땀을 쥐었답니다. 그러자 이때 공산당 내부 직통이 붉은색 전화기가 이 띠리링 띠리링 하고 울려 퍼집니다. 이어 깜짝 놀란 보시라는 침을 꿀
발가락 삼키곤 마음을 다잡고는 그 전화기를 들어봅니다. 왜? 보시라야? 야, 너는 뭐하는 놈이야? 밑에 거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해서 이리도 난리야. 네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긴 아니? 왕리쥔 그놈이 미국 대사관에서 나불나불거리는 날에는 우리 다 끝이다, 끝! 빨랑빨랑 행동 못하니? 그러면 이렇게 천하의 보시라야 막말로 그냥 욕을 막 하며 혼낼 수 있었던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이 쩌용캉이었습니다. 그 이름 하나로 날아다니는 새들도 쫄아서 떨어뜨린다는 쩌용캉은 사천성 흑사회 강바즈 류한 편에서도 나왔었는데요. 한때는 시진핑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면 그러한 쩌용캉까지 긴장하게 만드는 왕리쥔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왕리쥔은 1984년에 이 경찰이 된 후부터는 제일 하층 말단 경찰로부터 그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만이 독특한 경찰 수사 능력과 리더십으로 하여 짭디잡은 10년 만에 공안국 부국장에까지 올라간 놈이랍니다. 그런 왕리쥔한테는 한 가지 호칭이 있었다는데요. 바로 흑사회 사냥꾼이었답니다. 그 사천성 흑사회 건달들은 다들 왕리쥔이 있었던 도시만 피해서 다녔을 정도였답니다. 그러자 위쪽에서는 그의 능력을 인정하여 진정시라는 곳이 공안국 국장으로 임명하였었는데요. 이어 그런 글을 눈여겨본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네, 그것은 바로 당시 려뇽성 성장이었던 보실라였답니다. 한국분들은 아마도 이 성장이란 직급이 어느 정도로 높은지 감이 안 잡히죠. 중국 959만 7천 평방킬로미터의 땅덩어리를 23개의 성으로 나눴답니다. 그리고 매개 성에는 성장이란 최고 간부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보실라가 그 당시 관리했었던 려뇽성이란 곳은 4,300만 인구를 가진 엄청난 성이었죠. 중국에는 이런 말이 있답니다. 시골의 촌장부터 이 지인의 진장 그리고 시의 시장까지는 다들 그냥 돈을 위해 정치하지만 이 보실라 같은 성장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제 돈에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성장까지 되게 되면 돈은 그냥 얼마나 갖고 싶으면 그만큼 다 가질 수 있었기에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더 높은 권력으로 이 오르려고 또 환장을 하는 거죠. 그런 보실라는 자신이 정치적 생명을 위해 이 려뇽성에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었는데요. 하지만 그냥 실속도 없는 그냥 정치적 투쟁뿐이었답니다. 그냥 장점인이 라인에 딱 붙어서는 이 걸리적거리는 것을 그냥 청소해주는 작용밖에는 못했답니다. 이때 왕리쥔이 바로 그 쩌용캉 밑에서 누굴 잡으라고 하면 그냥 와다닥 가서 잡아버리는 행동대장 역할을 했었답니다. 그렇게 이름을 날리던 보실라와 왕리쥔이 두 놈은 2008년에 중경시로 발령받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또 자신들이 잘 아는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는데요. 글쎄 3,100만 인구를 가진 중경시에서 533개의 흑사회 조직을 잡아들였으며 또 그때 잡혀들어간 사람들은 거의 10만 명에 달하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때 몰수해낸 금액은 수백억 위엔, 즉 한화로 몇 조나 되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 모든 걸 이 제일 앞장서서 밀어붙인 사람이 바로 이 왕리쥔이었으니 그냥 이놈이 그냥 책상을 땅 하고 쳐도 전 중경 시내가 그냥 와들와들 떨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어 2011년에 보실라의 와이프인 구카일라이가 사고를 치게 되는데요. 원래 성격이 난폭하기로 소문났었던 구카일라이는 영국에서 니얼 하이우드라는 상인을 살해하게 되었답니다. 이 구카일라이는 또 인간 표본 공장이란 걸 만들고는 별아별 악행을 다 했었는데요. 그렇게 그냥 눈에 뵈는 게 없이 나대다가 그만 영국에서 온 상인 까지 죽이게 된 거였죠. 이어 그 소식을 들은 보실라는 깜짝 놀랐답니다. 왜냐면 중국 국민은 그냥 아무리 많이 죽여도 카바가 되지만 외국인은 달랐죠. 일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보실라는 친히 왕리쥔을 찾아갔는데, 야, 이거 네 형수의 일이다. 네 형수 일이면 내 일이고 내 일이면 또 네 일이 알겠니? 이번 사건 깔끔하게 덮어라. 만약 이걸 깔끔하게 처리 못하면 그 전에 우리가 해왔던 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잘해라. 네, 그 전 중경시를 쥐락펴락하던 왕리쥔도 보실라의 앞에서는 고분고분했었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왕리쥔은 그 모든 대화 내용을 가만히 녹음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또 나중에 어떻게 되겠는지 모르잖아요.
보험을 하나 들여놓은 거였답니다. 이 왕리쥐는 당장에서 중경시 경찰서 서장을 다른 데로 보내고 그 자식 밑에 부하를 그 자리로 임명하였답니다. 그리고는 하이우더의 시체를 그냥 확 화장을 시켜버렸는데요. 하지만 이걸로 하여 영국 대사관 측은 더더욱 의심을 하게 되었답니다. 하여 지속적인 신문과 수사는 끊기지가 않았는데요. 이 하루는 검찰원 원장이 이 지인이 왕리쥐을 초대하여 이 술 한잔 거하게 하였답니다. 그렇게 방심하게 한 뒤에 이 조용하게 사람을 시켜서 왕리쥐이 사무실을 털었던 거죠.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보실라는 빡쳐서 또 달려왔답니다. 뭐야, 그렇게도 이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라고 일러줬거든. 아니, 이 일을 이따위로 더 크게 만드니? 보실라는 밑에 부하들이 그렇게 많은 장소에서 왕리쥐이 귓바망이를 한 대 후려갈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천하의 족폭 사냥꾼은 아래 것들이 그렇게 많은 자리였는데 그냥 참았을까요? 네, 글쎄 왕리쥐는 이 참담하다는 둘째치고 겁나 그냥 쫄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보실라가 누굽니까? 이놈은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자신이 이 발로 걷어차서 갈비뼈까지 부러지게 한 지독한 놈이었거든요. 그러한 보실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왕리쥐는 이 자신이 무사할지 못할 거란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답니다. 하여 아까와 같은 그 아줌마로 분장을 하고 미국 대사관으로 망명가는 장면이 펼쳐지게 된 거였답니다. 이 왕리쥐이 성도의 미국 대사관에 도착하니 나는 이미 저물렀고 대사관 직원들이 안내에 의해 한 사무실로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내 중경시 부시장 왕리쥐이요, 나를 정치 피난으로 시켜주시오. 저 위쪽에서 나를 지금 죽이려고 그러. 네, 그러자 미국 대사관 측은 긴장하지 말고 이 천천히 얘기를 해보라고 했답니다. 뭐?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얘기하라고? 보실라이와 조용캉이 지금 정변을 일으키려 하는데 이런 걸 듣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니? 뭐? 그러자 다들 그냥 혼비백산합니다. 저 정변이라고? 무슨 헛소리야? 후진타워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뭔 정변이야? 네, 그러자 왕리쥐는 가방에서 이 한가득 되는 증거들을 척 꺼내 놓았답니다. 왕리쥐는 누굽니까? 보실라이와 조용캉 밑에서 제일 최측근에서 모든 일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을 시키거나 그들끼리 대화를 할 때 또 항상 모든 걸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왕리쥐인 이놈이 습관이었었죠. 이 왕리쥐는 또 친히 자신이 해왔었던 걸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중국 정치 암흑한 방면을 폭로를 시작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다 하는데 무려 3시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네,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미국 대사관 직원들은 넋이 나간 채로 그냥 입을 떡 벌리고 있었답니다. 그러자 이때 밖에서 이 다다다다 거리는 발걸음 소리와 함께 대사관 직원이 허둥지둥 달려 들어옵니다. 저 큰일 났습니다. 큰일이요. 지금 밖에 중국 군대들이 포위하고 있습니다요. 뭐? 그러자 이 대사관에 있었던 미국 군대들도 이 작전 준비를 하였었는데요. 근데 헐, 밖에는 이미 그 중국 군대가 물새 틈 없이 그냥 포위를 하고 있었고 그 뒤에는 중국 장갑차까지 70대까지 동원되어 있었답니다. 아예 뭐 이곳을 그대로 밀어버릴 기세였죠. 1949년에 그 중국 해방군이 미국 침향 대사관으로 이 들이닥친 뒤에 처음으로 벌어진 일 합니다. 요 까딱하면 중국과 미국 사이에 전쟁이라도 일어날 기세였었죠. 그러면 이거 대체 어떤 일이었을까요? 네, 왜냐면 조용캉이 보실라한테 전화한 거였답니다. 보실라야, 니 어째 니한테도 눈 깜빡 안 하고 그냥 깔끔하게 놀던 애가 이번에는 이렇게도 지저분하게 처리하니? 그러자 보실라는 아, 죄송합니다. 내 진작에 처리했어야 되는데 이놈이 이렇게까지 우리 뒤통수를 칠 거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된 이상 어떻게 할까요? 보실라가 당황해서 묻자 뭐? 뭘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하니? 왕리쥐이 나불나불대면 우리네 거사고 뭐고 그냥 다 끝장이다. 그 잔말 말고 군대를 풀어라. 에? 그러자 보실라도 휘둥그레집니다. 군대를 풀라고요? 그럼 당중앙에서는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킨 줄 알겠는데. 그러자 조용캉은 책상을 땅 하고 칩니다. 쿠데타고 뭐고 무조건 왕리쥐을 잡아 죽여라. 중경 군대는 이럴 때 알 수고 언제 쓰니? 어?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다. 야가 아직 정신 제대로 못 차렸구나. 이거
비상이다 비상. 네, 그러자 보시라는 어쩔 수 없어 그 중경에 주둔하고 있었던 군대를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이 장갑차 70대가 앞장을 척 섰다는데 그 한계 군이 움직이자 이 전 중경시 시민들 그냥 들끓습니다. 이건 뭐 전쟁이라도 났냐 하고요. 그러자 이 소식은 베이징 당중앙의 후진터 귀에까지 들어갔답니다. 뭐? 감히 내 명령도 없는데 군을 움직이니? 이건 뭐 명백한 쿠데타네. 야들아, 성도에 주둔하고 있는 우리 군대를 움직여라. 가서 걔네가 뭔 꿍꿍이를 꾸미는지는 모르겠는데 무조건 못하게 막아라. 그러자 일은 이 드디어 완전 커졌답니다. 차천성 성도를 지키고 있었던 다른 한갈래 군대가 또 급급히 움직였는데요. 네, 이어서 그 성도의 주한미국 대사관 앞에는 볼만했답니다. 중경에서 온 보실라의 군대와 이 성도에서 온 후진터 군대가 척 대치를 하고는 그냥 다들 총을 겨누고 있었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다 같은 중국 군대인데 이게 가능하냐고요? 네, 당연하게 가능한 일입니다. 군대로서의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뭡니까? 바로 이 자신이 상관이 명령에만 복종하는 거죠. 그게 옳은 일인지 아닌 일인지는 관계할 바가 안 되고 그냥 누구를 쏴라고 하면 쏴야 되는 게 군대거든요. 아무리 같은 중국 군대라 해도 위에서 쏴라고 하면 이 내전이라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정예 군대 가운데는 이 얼마 안 되는 미국의 해병대가 있었는데 그렇게 세 갈래의 군대가 이 왕리주인 때문에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까지 왔답니다. 서로 다들 눈치를 보면서 이 위쪽이 명령만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자 이때 허멍더 청도 주미 대사관한테 전화 한 통이 왔답니다. 왜? 내 보실라이다. 왕리주인은 당장 내놔라. 아니면 내 너네 대사관을 그냥 싹 다 밀어서 평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니 믿니 아이 믿니? 네, 그러자 버럭 겁이 나 허멍더는 미국 본토로 전화를 넣습니다. 그때 이 사건을 결정한 사람은 바로 힐러리였다고 하는데요. 힐러리는 왕리주의는 중국이 전형적이 그 제일 부패하고 이 인권을 무시하는 정치가다. 하여 우리가 수용하는 정치 비난이 조건이 도달 못하니 버려라! 라고 결정했답니다. 버리라 했다고? 그러자 왕리주인은 당황해합니다. 아니 나 천하의 왕리주인이 여자 분장까지 하고 겨우 달려왔는데 그냥 이렇게 버린다고? 이 왕리주인은 다시 간곡히 부탁하여서 그 자신이 준비해온 모든 증거들을 직접 베이징의 후진터한테로 넘겨달라고 요청했답니다. 하여 미국 측은 이걸 동의하였고 왕리주인을 베이징 측에서 보낸 성도군으로 남겨주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이때 중경군이 무엇이라는 참았을까요? 네, 어떻게 돼요? 그냥 참고 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참은 것도 아니고 진짜로 내전을 일으킬 그런 그릇이 아닐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 보실라이는 그 당시에 그냥 한 개의 시장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 후진터가 국가주석에서 내려오면 그 자리를 차지할 가장 유력한 후보에까지 올라간 엄청난 놈이었답니다. 그러한 난다긴다 하던 보실라이와 저우 융캉이 그 오랫동안 계획했었던 쿠데타는 실패했었고 또 그렇게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크나큰 부패가 들통나는데요. 결국 왕리주는 2012년 9월 24일 15년형을 판결받게 되었고 보실라이는 2013년 9월 22일 15년 감옥살이를 판결받게 되었답니다. 이어 저우 융캉인데요. 이놈은 무기징역을 판결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2012년 전 중국이 정치계를 그냥 발칵 뒤집어 놓은 왕리주인 사건이었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짜이지!